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. 정말 국정에도 바쁘시고 지금 여의도에서 행사를 막마치시고 지금 예, 막 도착하셨습니다. 참석하신 우리 자리를 빛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예, 전 민주당 대표를 여기 마시고 5선 기호로 당선되신 우리 정세균 의원을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! 예,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좀 주세요. 안녕하셨어요? 네! 즐거우세요? 네! 예, 노래 잘하시네요. 근데 우리 박철민 단장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죠? 예, 우리 저 어머님, 아버님들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지시니까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. 그런데 엊그제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이에요. 절대 감기 드시면 안 돼요. 감기 잘 안 드시려면은 잡수는 것을 잘 잡수셔야 돼요. 영양이 풍부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 금년 겨울에는 감기도 없고 또 건강하시고 기분 좋게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는 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효자 노릇 좀 하려고 했더니 무슨 뭐 김복동 의장이 자기가 하겠다. 또 김용정 부청장이 또 자기가 하겠다. 또 뭐 우리 박노섭 의원이 자기가 하겠다. 또 선상선 씨가 자기가 하겠다. 뭐 이렇게 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. 어머님, 아버님들 좋으시겠습니다. 좋으시죠? 네. 예. 옛날에는 효자는 자식들이 했죠. 옛날에는 저도 칠남매. 사남 삼녀 중에 제가 두 번째 차남이에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곱 명이 부모님 모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.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칠남이 어디 있어요? 일남 일녀 혹은 뭐 이녀 또 일남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식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. 주인들 앞가림하기도 바빠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어르신들 그냥 노후에 힘드신데 그냥 둬요? 안 되죠? 나라가,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. 아니,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 젊으실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셔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잖아요. 지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됐잖아요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, 어머님, 아버님들. 네.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그리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종로 구청장 김용종 구청장이 또 국회의원이 또 김복동 의장이나 의원들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효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종로는 이 효자들이 형부터 동생들까지 딱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손잡고 잘 모시기로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모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항상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 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저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인사 말씀을 잘하십니다. 오늘 출사를 해주시겠는데 늦게 오신 벌칙으로 노래 한곡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? 예, 이게 열화 같은 함성이니까 노래 한곡 들어보겠습니다. 치고 치고! 죄송합니다. 박수를 더 치야 돼요, 박수! 박수! 고향 무정! 자, 고향 무정 큰 박수 주세요! 예!
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